있으니까.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자기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요. 학기 말에 당신이 얼만큼 준비했고 당신이 볼 때 당신은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 겸손해요. 교통사고가 나도 I'm sorry, I'm sorry. 그래서 이런 쏘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 쏘리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판결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한 거죠. 아니 저도 자기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얼굴 뜨겁게 내가 참 잘했습니다.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. 제가 봐도 A학점은 받아야 합니다. 이런 얘기를 나 뜨거워서 못하겠는 거예요. 그때 외국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기한테 칭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. 우리가 자꾸 나를 칭찬한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뒤늦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기한테 칭찬이 조금 인색한 사람은요 남한테도 평가를 생각보다 덜 받습니다.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상 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복을 건강하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껏 한번 나를 칭찬해보는 시간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조용기 씨 차트 준비해주세요. 자, 1번부터 뜯어볼까요? 괜찮아 나는 지금도 꽤 잘하고 있어 나를 칭찬하는 방법 그 첫 번째입니다. 네, 볼까요? 주부 염려증 후에 나를 칭찬하라 입니다. 칭찬은 어떤 때 하죠? 잘했을 때 하죠. 근데 주부들은 칭찬할 줄 몰라요. 그게 당연한 거니까. 엄마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 것도 당연해. 그리고 엄마가 남은 음식 먹는 것도 당연해. 엄마니까 참는 것도 당연해. 그냥 뭐든지 당연해요. 예를 들어 제가 일기예보를 아침에 막 보고 눈이 온다는 거죠. 아침에 멀쩡한데 하늘이. 밥을 막 챙기면서 종수야 너 우산 가져가야지. 그래서 대충 신발장에 있는 거 꺼내서 줬어요. 웬걸 막 우박처럼 막 쏟아지는데 대충 집어준 게 찌그러진 그 살이 하나 빠진 거였어요. 아이고. 아유 이랬으면 제대로 큰 거 골프산을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습관이에요. 근데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. 오 오늘은 용케 깜빡 안 하고 잘